CDC는 이번에 발병한 감염자 23명 거의 전부가 발병 전 한 달 이내에 플로리다로 여행하거나 플로리다에 거주한 주민이라며 이들 모두가 빅 올라프 크리머리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감염 증상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 중 22명은 입원했고 일리노이주에서는 한 명이 사망했으며 임산부 한 명은 유산을 하게 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리스테리아 식중독은 정확하게 무엇일까요? 일단 리스테리아균이란 낮은 온도에서 생장 가능한 저온성 세균으로 섭씨로 1도에서 45도 사이라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고 영하의 냉동 상태에서도 최대 3개월 이상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름에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려고 냉장고에 넣거나 냉동 보관을 하지만 냉장 보관 식품에서도 증식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되면 발열, 두통, 어지럼증, 근육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임산부의 경우 유산과 사산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통의 건강한 사람이라면 식품 섭취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확률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임산부나 고령자, 면역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발병 확률이 10배에서 1000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임산부는 훈제연어나 익히지 않은 해산물은 되도록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샐러드와 같이 조리 없이 먹는 채소는 깨끗이 세척한 후 먹도록 합니다. 팽이버섯과 같은 버섯류는 섭씨 70도 이상에서 3분에서 10분 이상 가열을 후 먹고 식육과 생선류는 72도 이상, 닭고기와 같은 가금육은 83도 이상으로 가열한 후 섭취합니다. 여름철이면 식중독 환자가 크게 증가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와 식습관으로 올해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KBC 뉴스 백영종입니다. 세균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흔히 식중독은 여름철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식중독균은 사계절 내내 다양한 종류와 형태로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나 음식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중독 예방수칙. 식품을 구매할 때는 신선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손에 있는 세균이 음식물로 옮겨가지 않도록 음식을 조리하거나 섭취하기 전에는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식재료 간 세균의 감염을 막기 위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채소, 육류, 어패류 등 재료마다 칼과 도마를 구분해서 사용하세요. 물은 되도록 끓여 마시고 육류와 어패류 등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올바른 식중독 대처 방법. 식중독 증세가 있으면 임의로 약을 복용하지 말고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세요.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 탈수 증상을 막기 위해 따뜻한 물이나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조금씩 자주 섭취해주세요. 설사와 구토 증상이 줄어들면 미음이나 쌀죽 등 기름기가 없는 부드러운 식품을 섭취하세요. 식중독 예방수칙 및 대처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포장 상태와 유통기한을 확인하세요. 음식을 조리하기 전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세요. 조리 시 식재료별로 칼과 도마를 따로 쓰세요. 물과 음식은 충분히 익혀서 드세요. 식중독에 걸리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처방 후 약을 복용하세요. 식중독 예방수칙 실천과 올바른 대처로 건강과 안전을 지키세요.